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량은 화보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4륜이 아닌 2륜인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량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신차 탁송으로 입고가 된 차량인데요. 저희가 신차 공수를 무료로 해드리고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린 다음에 지금 작업하는 내용은 언더코팅하고 펜다방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펠리세이드 하부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전부 다 지금 일단 탈거를 해놨어요. 탈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알콜 세척입니다. 알콜 세척. 도장면에는 아무리 신차라고 해도 이런 로우암이라든지 서브프레임, 유분기가 존재를 해요. 이런 유분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세라믹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알콜 세척이 다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 부분은 용접 부위예요. 용접 부위. 신차로 탁송된 주행이 안된 차량도 이렇게 용접 부위를 보면은 코팅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위에서부터 녹부식이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전에 이런 모든 용접 부위는 녹환원제를 다 서비스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모든 부품을 다 탈거했기 때문에 이제 시공 전에 제일 중요한 마스킹 및 커버링이 남아 있습니다. 마스킹 및 커버링은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차량 하부는 시공해서 안 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진 미션이라든지 이런 볼트 너트류들, 커넥터. 나중에 추후에 정비를 하셔야 될때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마스킹 및 커버링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 오래 걸리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짐없이 마스킹 및 커버링이 진행이 되고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단을 다 탈거했기 때문에 마스킹 및 커버링이 완료되고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된 다음에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조금 있다가 이런 용접 부위 녹환원제가 적용이 된 모습도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언더코팅 시공 전에 저희가 모두 마스킹 및 커버링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까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이런 부위, 용접 부위들 녹환원제를 적용시킬 거예요. 녹환원제를 적용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녹환원제를 적용시킴으로써 녹부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용접 부위에 녹환원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 환원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붓으로 바르는 환원제가 있고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시공하는 환원제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왜이 스프레이식의 방식을 사용하냐면 붓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바디나 이런 거는 이제 안쪽까지 사람이 손으로 바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프레이식은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이렇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환원제를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방식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더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리는 거죠. 로우암도 마찬가지고 서브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이 프레임 용접 부위에 전부 다 녹환원제를 적용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모두 건조가 되고 나면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진행이 되고요. 자, 차주분께서는 언더코팅 시공과 더불어서 휀다방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휀다 안쪽에 휀다 커버를 탈거하면은 이렇게 스틸 부위가 나와요. 이런 스틸 부위에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진동을 잡아주는 재진매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휀다 방음을 추가적으로 하시면은 저쪽 위에 분내 겹벽이죠. 분내 겹벽에도 저희가 방음 폰매트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휀다 방음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냥 언더코팅만 했을 때는 이 겹벽에는 방음 폰매트가 하나가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휀다 방음은 첫 번째로 스틸 부위에 진동을 잡아주는 재진매트가 적용이 되고, 저기 위에 겹벽이죠. 겹벽에 분리 겹벽에도 다시 하나 방음 폰매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탈거했던 머드 커버에는 흑음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남아 있어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에 저희가 마스킹 및 커버링을 다 탈거하고, 그리고 나서 하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펠리세이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 모두 건조가 다 완료된 모습이에요. 지금 하부 보이시면은 전부 다 기존에 했던 마스킹 및 커버링을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홀 안쪽 사이사이 이너왁스, 그다음에 볼트 너트류들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한 걸다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린 모습이에요.
화분을 저희가 한번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한번 화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이사이 전부 다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부분들 안쪽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쪽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도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뒷부분이에요. 뒷범퍼 있는 쪽인데 지금 안쪽에 이런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저쪽 안쪽 스틸 부위도 빠짐없이 시공이 된 모습이에요. 잘 안 보이나요? 이쪽 보이시죠?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디 중요한 부위, 커넥터 잭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은 빠짐없이 마스킹을 해서 보호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스틸 부위는 정확하게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스텝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 알루미늄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지금 표면을 보시면 한번 가까이 보여주세요. 표면을 보시면 엄청 매끈매끈해요. 하부에 오염물질이 묻어도 쉽게 고착되지 않고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게 하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라믹 원더 코팅 시공을 하시면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한번 시공하시면은 패치하실 때까지 보증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하부 중간에는 지금 하부 커버가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로우암이라든지 서브프레임 주행하다가 충분히 돌풀이나 외부 뭐 충격에 의해서 코팅이 까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주분께서 저희한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보완이 되고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안성 본점에서 시공하셨다가 부득이하게 전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 그 전주점에서도 AS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서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언제든지 AS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너 왁스도 서비스라고 해서 대충대충 해주는 게 아니라 홀 안쪽 사이사이에 전부 다 에어를 이용해서 360도 회전해서 골고루 다 도포를 해드린 모습이에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너 왁스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이쪽도 보여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다 시공이 적용이 된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줘야 합니다. 추가로 요청해주신 펜다 방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스틸 부위에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재진매트가 적용이 되었어요. 재진매트도 그냥 군데군데 한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붙여진 게 아니라 듬성듬성 진동을 잡아줄 수 있게끔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시공에서 안 되는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부 코팅을 하고 나서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나중에 추후에 정비하실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탈거했던 하부 커버에는 흡음제를 적용해드렸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라믹 원더 코팅 시공되면은 펜다 방음은 완료가 됩니다. 펠리세이드 세라믹 원더 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장착이 남아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신차 탁송으로 입고가 되었고 신차 검수까지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판단을 해서 차주분께 보고를 드렸고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세라믹 언더 코팅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